자, 오늘은 드디어 동치미입니다. 이 동치미는 예. 사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도가 참 높잖아요. 예. 그리고 위에 살얼음이 싹 얼었을 때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예, 그 입맛을 확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를 손질부터 해야 되겠죠. 네. 이걸 이제 전처리라고 하는데 예, 무를 여기 꼭지 이렇게 따주고요. 네. 여기 좀 잔털 같은 게 있으면 그것만 네. 정리해주고 여기를 딱 이렇게 밑둥이라고 해요. 네. 밑둥을 이렇게 손질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파리를 무를 완전히 따는 분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이파리를 남겨놓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조금 남겨놓으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네, 저는 그냥 조금 남겨두고 네. 이렇게 손질을 너무 많이는 안 남겨도 돼요. 네. 두세 개 정도만 남기고 네. 그리고 연한 부분만 네. 이거는 이제 무청으로 말려서 무시래기 만드는 거 좋아요. 아~ 네네네. 무시래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리로 쓰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밑둥을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깨끗이 씻어요. 씻은 다음에 이렇게 씻어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절여야 되겠죠. 절여야죠. 네. 소금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소금물에 이것도 역시 총각김치 절일 때처럼 이렇게 담가 놨다가 예. 옛날에 이제 이렇게 식구가 많을 때 예. 큰 항아리에 담을 때는 이보다 더 큰 물을 한 3일씩 소금에 불려놨다가 아. 절이는 방식이 좀 틀렸는데 네. 요즘 식구가 많지 않아서 조금씩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소금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뿌려놔주세요. 이제 해놓고요. 하루 종일 졸여도 돼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서 아침까지. 아침까지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한 개를 한 끼에 다 못 먹거든요. 네. 그럼 반 나누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럼 여기에 소금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금물은 많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는데 이제 동치 무가 잠길 정도로. 잠길 정도로? 예, 이렇게 소금물에 잠길 정도여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지금 단단하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돼요. 아, 부드러울 때까지. 그게 다 절여진 거고 네. 속에 칼집 한번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하루 정도 미리 절여놨던 무가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만져보세요. 이렇게 틀리죠. 말랑말랑해졌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게 핵가족화돼가지고 식구가 네. 적어서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먹을 때 편하게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해도 좋아요. 아. 그러면 먹을 때 이렇게 따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예예. 그래서 근데 총각김치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절이다가 중간에 네. 십자가 모양으로 잘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통으로도 절여지고 안 그러면 시간을 짧게 절이려면 중간에 한번 해줘야 돼요. 한번.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절이려면 시간은 24시간 정도는 돼야 되고. 그렇죠. 예. 반 나누면 10시간 이내에 절여지고 그래요. 좀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잘라서 하면 되겠네요. 예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동치미에 들어가 무가 맛있게 절여졌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를 네. 또 좀 절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재료는 역시 이거 배추김치처럼 네. 가다하고 미나리하고 쪽파가 들어가요. 예. 이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는 안 절여도 되는데 네. 예, 동치미 절 때 옆에 절여도 되고 그냥 소금을 한 5% 정도. 네, 그 정도만 돼요. 해서 좀 이렇게 담가 놓으면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하면 돼요. 약간 순이 죽고 부드러워지면 네. 예, 동치미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절여주는 거예요. 뭐 시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절여놨을 때 상태를 보고 한숨 훅 죽었을 때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을 때인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져요. 예, 이렇게 하고 쪽파도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거하고 미나리하고 쪽파하고 이렇게 감아주세요. 아, 감아줘요? 네. 이렇게 감아줘서 동치미 안 칠 때 같이 안 같이. 치는 거예요. 이때 예, 여기 청각이 있죠. 네. 청각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묻어주면 좋아요. 동치미에 청각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해초류잖아요. 네, 그렇죠. 바다향도 솔솔 나면서 위에 고마지도 안 끼고 아. 예, 김장철에는 꼭 쓰는 재료가 청각이에요. 청각. 예.
이렇게 감아주고, 네. 이렇게 감아주고요. 얘가, 얘가 그냥 놓으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그냥 나풀나풀함인 거예요. 실타래 같아요. 네. 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국물이 우러나와서 동치미 국물이 더 맛있어지고, 시원해지고,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청각에 들어가면 골마지도 없어지고, 이거 다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조들의 지혜가 김치를 보면 새록새록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강하고 마늘은 편편히 썰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편편히 썰어주고요. 동치미가 은근히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마늘도 편편히 썰어주시고요. 자, 옛날 식구들이 많고 동치미를 많이 담글 때는 배주머니에다가 다 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항아리에 크게. 근데 요즘은 워낙 적게 먹고 식구들이 적고 하니까 적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안 담가서 쓸데없이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썰고요. 네. 그리고 배도 한 이게 반 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가운데 C 부분은 이렇게 발라주고요. 씨 부분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대추도 좀 넣어주면 이렇게 통통 튕기는 게 참 색깔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부재료가 이렇게 다 됐어요. 네. 동치미 담글 통이 네, 통이 여기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동치미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네. 뭔가 따로 양념을 안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더 간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김치 국물 그 소금 염도가 중요해요. 아. 그래서 부재료는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고요. 바닥에. 그리고 이렇게 네. 감아서 이게 지금 배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치미 담글 때 배추도 넣고 해요. 아 맞아요, 봤어요. 네, 절인 배추 그거 한 거 보셨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 이파리를 살릴 수도 있고 이파리를 잘라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조선시대 네. 맹사성 씨 가문에 1680년대 그때예요. 네. 그런데 거기 동치미 담그는 거는 그 집간장에다가 깨소금을 갈아서 깨소금을요? 네. 오. 집간장으로 간을 하고 깨소금을 갈아서 배주머니에 넣고 마늘이랑 이렇게 같이 넣고 바닥에 놓고 그 국물을 만들어 봤어요. 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저 조선시대 동치미 담그는 법은 좀 달라졌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집 없거든요.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김치 담그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배도 들어가고요. 예. 나중에 이 배 다 먹어도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바로 먹는 것보다는 국물로 많이 우러나와요. 그러니까 침출수가 많이 빠져나와서 예. 그래서 국물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치미도 지역에 따라서 저쪽 남도 네. 그 고흥 지역 그쪽으로 가면 유자 동치미 담가요. 유자 동치미요? 네. 유자가 들어가요 여기? 아.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데 유자를 그냥 이 정도 되면 한 개 정도만 많이는 안 넣어요. 그래서 젓갈로 껍데기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렇게 넣기도 하면 아마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석류를 하나 정도 띄워놔도 너무 이쁘기도 하고 색감이 예쁘죠. 예, 향기도 있고요. 사실 건고추 들어가는 것도 제가 좀 봤거든요. 아, 건고추가 아니고 삭힌 고추. 삭힌 고추예요? 예, 고추를 삭혀서 몇 개 들어가기도 해요. 아. 예, 동치미에는 또 그 고추 삭힌 향이 또 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부재료는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군요. 예. 네. 하고 제일 이쁜 게 이제 대추를 대추. 오늘은 대추를 넣었어요. 저는. 네. 네. 하고 나서 이렇게 안 쳤으면 네. 여기다가 소금물을 만들어 보야 되거든요. 소금물이요? 네. 소금물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 소금물은 몇 대 몇 네. 비율이 좋을까요? 3리터. 3리터면 네. 소금이 39g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생수로 썼는데, 네. 이게 물이 생수거든요. 수돗물은 아니고, 네. 생수로 썼는데, 물맛이 좋아야 또 국물 맛이 좋아서 그렇죠. 예. 예, 동치미는 물맛이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13g 쓰는 이유가 옛날에는 동치미 국물 먹으면 어땠어요? 약간 좀 텁텁하다 그래요. 짜지 않았나요? 짭조름. 예. 예, 많이 짰어요. 예. 그게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밖에다 오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좀 짜게 했어요. 그래서 물을 타서 먹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 염도는 물을 타지 않고 요즘은 바로. 김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물 타지 않고 바로 먹어도 예, 세 스푼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세 스푼이 이 정도. 3리터, 1리터에 큰 스푼으로 하나 정도. 예. 그래서 완전히 녹이세요. 이렇게 녹여서 물맛과 소금맛이 동치미 맛을 좌우해요. 아, 제일 예. 중요한 거네요. 예, 물맛하고 소금맛이 동치미 맛을 좌우해서 소금을 완전히 녹인 다음에 부어주면 되고요. 이게 요리로 치면 국물 요리할 때 예. 육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갖가지 부재료에 해서 침출수가 우러나서 시원하고 톡 쏘는 그런 동치미 맛이 되는 거예요. 아, 소금물을 만들어서 부은 다음에 이것도 냉장고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좀 며칠, 36시간을 보내나요? 이것도 한 3-4일 익혔다가 3-4일 정도. 제가 해보니까 항아리 속에 묻어서 익혀보니까요. 딱 한 달 익어요. 아. 예. 그리고 먹을 때는 동치미 속에 하고 국물을 조금 이렇게 이게 짠맛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요. 예, 가라앉아서 지적지적 앞뒤로 하셔서. 지적지적해서 꺼내서 그렇게 드셔야 돼요. 다 녹았네요. 녹았네요. 예. 녹아서 이게 1.3% 정도. 네. 배추 포기김치가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밑에 가라앉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부재료가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삭힌 네. 고추가 들어가는 집도 있고 이렇게 대추를 넣기도 하고 석류가 들어가기도 하고 유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한번 담가보세요. 자, 이렇게 소금으로 싹 부어놓으니까 뭔가 네. 완성된 느낌이 드네요, 선생님. 네, 완성됐는데 네. 이제 위에 뭘 줄게. 이것도 역시 덮어주는 게 색깔이 이게, 변하지 않아요, 위에가. 이게 준비되어 있었네요. 네, 이게 배추 이파리로 네. 이렇게 덮어놓으면 갈변이 안 돼서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네. 위에가 색깔이 변하고 그럼 식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약간 이상한 공기하고 접촉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아.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덮어주세요. 저도 집에서 김치 이파리는 아니지만 큰 그 비닐 랩으로 네. 덮어놓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따로 먹는 요 김치통에다가도 비닐을 따로 덮어놔요. 항상 그래서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공기하고 접촉되면 맛이 변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김치와 마찬가지로 네. 이제 실온 바깥에서 36시간 정도를 놔둔 다음에 네. 냉장고로 들어가서 한 달 정도면 맛있는 건가요? 예, 네, 그렇게 되는데 네. 더 빨리 먹고 싶으면 실온에서 조금 더 며칠 더 놔둬도 며칠 되고요. 더.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동치미는 2-3일 정도. 아, 2-3일 정도 있다가 냉장 보관해서 한 달. 한 달. 그러면 맛이 톡 쏘는 그 동치미 특유의 만난 맛이 나와요. 자,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었던 동치미 네. 먼저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네.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 그럼 완성 접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혀놨어요. 여기 이렇게 썰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이제 청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골마지가 끼거나 그러지 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청각이 곰팡이 다 먹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자, 예, 세로도 썰기도 하고 이렇게 썰어서 어슷어슷. 어슷. 예,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썰어. 예, 나박나박하게 먹기 좋게. 예. 그러니까 이 동치미 같은 경우에는 매운 거 좀 잘 못 드신다거나. 혹은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김치인 것 같아요. 그 동치미에는 유황 성분이 있어서요. 예. 정말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아. 한번 예, 연구 그 결과가 예,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술 드신 분이 다음날 일어나서 동치미 국물을 그렇게 들이키시는구나. 예. 그래서 숙취 해소에 정말 좋대요. 그 유황 성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아. 네네. 근데 무 성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주재료가 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서 배는 따로 안 해도 되고요. 네. 이파리도 이렇게 같이 배는 국물이 다 우러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는 통으로 이렇게 올릴까요? 예쁘게? 하나는 그럴까요? 네. 네. 이것만 떼서 네. 하고요. 통으로 먹음직스럽게 사진에 예쁘게 나오게요. 네. 자. 항상 이렇게 요리 완성하면 저희 스태프분이 사진 찍거든요. 네. 자,
이건 이렇게 넣고요. 네. 대추를. 그렇죠. 예. 대추를 예쁘게 이렇게 넣고 국물 국 짜주세요. 네. 자, 배도 국물이 흥분이 우러나왔는데 또 배 들어갔다 하고 자랑하라고. 동치미 하면 허옇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색감이 조화가 또 잘 어울리니까 예쁘네요. 그렇죠? 전 그래서 꼭 대추를 넣어요. 아, 네, 예뻐서. 네. 네. 여기다가 나중에 그 면 국수, 그렇죠? 네. 사리 해가지고 소면 말아 먹어요. 소면 말아 먹어요. 그게 동치미 국수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동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이번 주는 김치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장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유용한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동치미였습니다. 동치미는 정말 말 그대로 시원하고 깔끔한 김치의 대명사인데요. 저는 이번 주 김치 특집을 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선생님. 김치가 맛있으니까 정말 이것저것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참 많구나. 네. 어제는 제가 라면이랑 뭐 곰탕,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면 고구마, 가래떡까지. 네. 주전부리 할 때. 맞습니다. 네. 예. 김치는 정말로 스펀지와 같아서 어떠한 요리, 어떠한 반찬이들과 함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간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왜 뭐 고구마만 먹으면 목이 좀 메이잖아요. 메이죠. 그때 예. 이제 동치미 국물 들어가면 쫙 내려가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먼저 동치미 국물을 뜨고 그다음에 무. 네. 네. 아우, 전 여기 앞에 막 불이 막 이글이글 거리니까 소풍 온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거 국물을 한번. 네. 아. 아. 어. 입에 딱 닿는 순간 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쪼르륵 네. 맞죠? 혀에서 네. 혀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목 타고 내려가는 데까지 쪼르륵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사람을 정신 짜릿짜릿하죠. 네, 짜릿찌릿하게 만들어주네요. 네. 네. 그러면 동치미랑 네. 이 가래떡이랑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가래떡이 맛있는데 먹다 보면은 사실 좀 심심하거든요. 네. 이거 먹고 국물을 소화도 잘 될 거예요. 네. 사실 이 가래떡만 딱 먹잖아요. 좀 심심해요. 네. 심심한데 동치미 국물을 싹 마셔주면 이 떡에 양념을 바른 것처럼 네. 쪼르르르 같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고구마랑 네. 저는 지금 캠핑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네. 분위기가 캠핑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김치 하나만 잘 만들면은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즐거울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네. 아, 이거다. 아, 김이 모락모락 나. 이거 보세요. 아우, 고구마 잘 구워졌네요. 이파리도 하나 드세요. 선생님, 고구마가 너무 맛있는데 목이며. 네, 이런 때 동치미 국물로. 이제 살 것 같네. 여러분, 동치미 한번 만들어서 국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제가 먹을 때마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맛있는 김치 하나면 정말 이 맛있는 김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더욱 행복한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김장이 손이 많이 가 귀찮아 시간 없어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체험이 월요일부터 쭉 보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은 최고의 요리사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선생님,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포인트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포인트, 네, 좋습니다. 네. 동치미 할 때 국물에 간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물 1리터에 소금 13g. 1리터에 13g? 네, 그 정도면 3리터 하면 39g이거든요. 네. 40g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이상 짜게 해가지고 물타 먹지 말고 그냥 침출수 원액을 드시려면 소금 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요거 간을 잘 맞춰야 넘어갈 때
찌릿찌릿을 느낄 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물 안 타도 되고요. 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팅이 시원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